네, 안녕하십니까. 천당고TV의 레드불독입니다. 오늘은 하점자가 됐든 중점자가 됐든 세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Q 길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Q 길이에 따른 당구대의 길이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처음에 여기를 보시면, 예, 여기를 보시면 2cm입니다. 2, 4, 6, 8로 잡으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자, 요 길이를 이제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로 보시고, 자, 제가 이제 브릿지를 해서 여기서 2cm를 뺐어요. 그리고 얌전하게 치시면, 자, 요게 이제 하나 길입니다. 자, 요게 이제 하나고요. 제가 이제 만약에 하나 두 개가 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4cm를 빼시는 겁니다. 자, 2, 4를 빼주시고 그냥 얌전하게 쳐주시면 자, 이렇게 4cm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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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오고 싶으시면 6cm를 빼주시는 겁니다. 2, 4, 6. 자, 이 상태에서 얌전하게 굴려주시면 자, 세 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세 번이 갑니다. 자, 그럼 공이 만약에 이 공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공이 있었을 때 이제 치시는 방법을 아시겠죠. 2cm만 여기서 2cm만 빼신 상태에서 얌전하게 굴려주시면 예, 공이 맞고 이렇게 바로 쓰는 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들 치시면 여기서 천천히 치신다고 이만큼을 빼셔서 내가 이렇게 얌전히 치시면 공 자체가 뺀 자체가 6cm이기 때문에 제 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오는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 공들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요거 한 번 오는데 2cm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이제 반과 반과 반으로 나누시면 0.5cm 정도만 여기서 0.5cm 정도만 하셔서 이렇게 굴려주시면 공이 도망을 안 가겠죠. 그래서 요 거리별로 공을 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걸 얌전하게 연습을 하시고, 자, 만약에 제가 이제 먹이는 방법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2cm를 뺐는데 여기다 제가 조금이라도 타격을 가한다고 치면, 자, 2cm를 빼고 타격을 가하면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공을 세게 치는지를, 강하게 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때리지 말고 치지 마시고 그냥 얌전하게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치시는 공 연습을 많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2, 4, 6, 8로 이렇게 이거를 정해놨습니다. 만약에 이제 세리를 치실 때, 자, 이 공이 있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두껍게 칠 때는 이 공 자체가 요만큼을, 그러니까 0.5cm의 그 거리를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리상으로 요만큼 쳐서 이 공을 맞힌다고 쳤지만, 요만큼을 빼서 쳤지만, 이 공 자체가 두께를 두껍게 쳤기 때문에 그거를 먹어버립니다. 이렇게. 없죠. 그래서 요럴 때는 0.5를 0.5에 0.5로 추가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치시면 가볍게 0.5가 얘가 제일 적구가 잡아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0.5가 얘를 맞는 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제가 자 0.5에서 0.5를 주시고 가볍게 이렇게 쳐주시면 맞는 공이 되겠죠. 자, 이것도 0.5에서 0.5 그리고 이렇게 가볍게 쳐주시면 공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자, 공을 치실 때 먼저 이 공과의 총 길이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 공을 두껍게 칠 거냐 얇게 칠 거냐, 얇게 칠 때는 그냥 편안하게, 자, 지금 0.5면 되겠죠. 0.5에서 제가 맞춰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얌전하게 쳐 주시면 공이 이렇게 도망을 안 갑니다. 지금 보통들 다들 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빼세요. 그러면 이 길이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제가 아무리 천천히 쳐도 3이라는 숫자를 빼서, 자, 2, 4, 6을 빼서 친다 그러면, 자, 이 정도 오는 공을, 저기 맞고 이 정도 오는 공을 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치셔서, 이렇게 아무리 천천히 쳐도 이렇게 세게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을 치실 때 이 거리를 생각을 하시고 제가 브릿지를 잡은 상태에서 자 1cm 정도만 자 1cm 정도만 잡아서 조금 뚱뚱하게 쳐주신다 그러면 공이 이렇게 절대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2, 4, 6, 8을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또 자르셔서 가까이 있을 때는 0.5, 0.1, 1.5 또 이렇게 나눠주시면 공을 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0.5 치시고, 0.5 치시고, 자, 0.5 치시고, 0.5 치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공을 막 여러 번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데, 제가 모르고 이만큼을 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4cm 뺐으니까 공이 셀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공이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큐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